씨, 손예진 씨, 서진 씨, 김정현 씨 순으로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저희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뭐 메이킹이 나가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집중과 또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사랑의 분시착이기에 오늘도 많은 취재진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궁금한 점들도 많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짧지만 예, 정말 이 시간을 통해 모두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우리 감독님부터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부시장 연출맡은 이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배우분들은 각자 맡으신 역할과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리정혁이라는 인물이고요. 엘리트 출신의 북한 군 대위 역할이고요. 원칙주의자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사려있고 그리고 때로는 허당기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예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의 0.001% 하이클래스 재벌 상속녀 윤세리 역을 맡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서진 씨 네, 맡은 역할과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진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드라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북한의 편안 백화점의 외동딸로서 상위 하이클래스 늑장녀 역할을 맡았고요. 이정혁의 약혼녀로서 네,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네. 이정혁의 약혼녀로서 점점점 예, 굉장히 떨리죠. 예. 자, 그리고 우리 김정현 씨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이번에 인사드리는데요. 이번에 사랑의 부시착에서 유승준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유영현 씨 사업가이자 사기꾼이고요. 네,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뻔뻔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어떤 때는 좀 독사같이 강한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모습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인 소개를 이렇게 진짜 뻔뻔하게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네, 좀 반전이 돋보이는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